드리겠습니다. 전국 돌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딸하고 함께 나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배우 김승현. 안녕하세요. 요즘 KBS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매주 수요일 밤 살림하는 남자들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계 배우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채창민 최정씨. 3번 걸그룹이죠. 우지성의 성서 보라 연주. 방금 너무 잘 보고 있고요. 네. 딸내미가 나를 닮았더라고요. 얘 투실투실한 게.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살이요, 딸이 지금? 지금 딸애가 고3입니다. 와, 고3이야. 방청객 분들 중에서 보니까 제 딸뻘한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좀 우주선을 하면 비슷하지. 제가 지금 20살이거든요. 아, 비슷한 또래네요. 지금 현 최재우 씨는 구 최창민일 때 저랑 20년 전에 방송 같이 했어요. 아, 진짜? 병자 누나랑 그때 행복을 만들어드린 거. 그때 우리 최창민이었죠, 그때. 네네. 그때 너무 인기 최고였어요. 아유, 어마어마했죠, 예전에. 그 당시 송중기 정도의 인기. 아우. 응. 조금만 내려볼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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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내려볼까? 조금 내리면 누굴까? 그래서 제가. 뭐 조세호? 조세호? 조세호. 아, 조세호는 뭐야? 신동이 그 이름을 왜 바꿨어요? 옛날에 최창민이라는 덕을 좀 보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이름을 다시 출발하겠다. 다들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네. 고민 뭐예요? 저희가 13명으로 저희 여자 아이돌 중에서 최다 인원이에요. 제일 많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데 13명이 지금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아침에 전쟁이겠다, 진짜. 아침도 그냥 저녁 중에 그냥 저희는 화장실에 진짜 그냥 경쟁이 치열해요, 정말. 꼴찌로 씻게 되면 최소 2시간 넘죠. 앞에 다 5, 6명 씻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줄 시간이 또 너무 촉박하면은 저희 다 같이 사우나랑 같이 쓴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우리 우주선 여러분의 신곡이 나왔어요. 네. 네. 꿈꾸는 마음으로,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함께 보시죠. 엄마 어디가? 두 집 살림.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재료는 똑같이 예쁜 두 딸인데 사람들은 항상 둘째 딸 서연이만 쳐다봐요. 어머 쟤 좀 봐. 야, 오, 신기하다. 할머니 아니야? 우리 4살 된 서연이는요. 머리카락부터 눈썹, 피부까지 새하얀 백색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 시선이 집중인데 쑥덕 거리는 거로도 모자라서 야, 꼬마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어, 할머니 같다. 어머, 그러게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아니, 왜 아이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딸은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 아이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아, 왜? 아, 안 돼요. 착착, 어, 찍었다. 야, 왜 이렇게 강하죠? 제 딸이 신기하다며 몰래 사진까지 찍어와요. 엄마, 사람들이 왜 나 쳐다봐? 우리 서연이가 너무 예뻐서 쳐다보는 거야. 이제는 딸도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치고 싶습니다. 제발 예쁜 제 딸에게 상처 좀 그만 주세요. 이런 사연이 있긴 했었어요. 예,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갔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바로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딸이 네. 지금 앞머리랑 이제 머리가 하얗고요. 뒷머리 네. 갈색이고 그리고 피부가 배랑 팔다리가 울긋불긋한 멜라닌 색소가 좀 부족해서 네. 사실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래서 그런 건데 밖에 나가면 곤란한 상황을 되게 많이 당해요? 네, 이선 나가면 시선 집중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마트 가면 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약조하신 분들이 이 애기 세상 이런 일이 내보내세요 하다가 아이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쭉 지나가고 마트 가면 남편분이 제 옆에 있었고요. 아내분이 저 멀리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분이 여보,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야, 너무 애기. 뭐야? 유모차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여보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는 데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마트에서 딱 그분을 보니까 저 멀리서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누라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저희 큰딸하고 둘째딸하고 버스 기다려서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저희 큰딸한테 야 너는 동생이 너보다 늙었네? 하면서 아, 야, 뭐야? 동생은 너보다 할머니네?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반응이 어떤데요? 우리 아기는 그렇게 제 뒤로 숨거나 고개를 이렇게 떨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 품에 이렇게 푹 안겨서 그렇지. 이제 네 살인데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럼요. 알아듣죠. 못 알아듣더라도 네. 뭔가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나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느끼는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가슴이 아프죠. 이제 여자애다고 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백색이 있으신가요? 예, 유전이에요. 아. 아빠가. 아. 아빠가 유전인데 이제 둘째 딸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우리 아기 보시고 소파에 주저앉으셨거든요. 네, 이제 큰 딸은 안 그런데 둘째 딸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주저앉으셨거든요. 아. 자, 일단 네. 우리 서연이를 좀 만나볼게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오히려 우리나 저런 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서연아, 안녕. 서연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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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서 보는 거다. 서연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아.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올래요? 온대, 온대, 온대. 아니야. 너무 예뻐요. 우리 우주가 한번 가봐요, 우주 소녀가. 데리고 와, 가자. 네. 어머니,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귀여워라. 아유, 서연이 예뻐라. 엄마한테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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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손 잡는 거 봐. 박수! 엄마 긴장돼. 어우, 너무 신기해. TV 나오는 거 크게 나오니까. 네,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자기 소개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니야, 기분 아니야? 긴장했어. 얘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 예, 예.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실은 이런 시선 막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아, 아니, 근데 네. 시선을 느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 나 사람들이 왜 나 자꾸 쳐다봐 이러고요. 얼마 전에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를 여기 부분에 딱 잡고 오더니 엄마 내 머리 왜 이래? 나는 왜 틀려? 그리고 이제 피부 보고 나는 여기 왜 이래? 이제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 네, 그런 걸 이제 질문하면 너는 이제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남편분도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많이 속상하고 그 뭐 딸을 보는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뭐 속삭거리고 뭐 심지어는 내기도 하더라고요. 내기도 하더라고요. 염색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뒤에서 아. 이렇게 뭐 내기를 하니까 그냥 뭐 듣는 소리는 이게 유전인데 네.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아버님은 지금 염색을 하신 상태이신 거예요? 예, 염색을 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25년 동안 검정색으로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염색을 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안 하면 전체가 다 하얘진 거예요? 예, 전체 흰색이 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또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솔직히 마음이 어떠셨어요? 병원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가 좀 의사가 다른 아기하고 좀 틀려서 네.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갖고 아기가 머리가 조금 이상한데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순간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런 뭐 불편함이나 뭐 아픔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또 겪게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제 조금 보여주기가 싫어서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껴입고 가고 그러니까 뭐 반바지도 평상시에 집 말고는 반바지를 잘 안 입고 다니고 좀 그런 게 너무 이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뵀을 때 어떠셨었어요? 아 저희 신랑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긴팔을 입고 그렇게 다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여름 되고 반팔 입을 때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줬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은 사람만 이제 착하고 성실하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뭐 사람이 중요하지 뭐 얼굴 색깔이 뭐가 중요해, 머리 색깔이 뭐가 중요해. 너무 예쁘다고. 근데 아이가 그랬을 땐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됐었을 텐데 알고는 어떠셨어요? 좀 많이 놀랬죠. 놀라고 이제 신생아실에 보러 가면 자기 아이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를 보러 가기보다는 저희 아이를 보더라고요. 계속 그 앞에 신생아실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저희 아이만 쳐다보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거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근데 사실 전 처음에 봤을 때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쁘다 그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었어요. 이제 유모차 태우고 나가면 어머 인형이 움직이네. 인형이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이제 많고 얘를 기억해 주세요. 어머 예쁜 아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라도 덤으로 이제 챙겨주시거나 이제 그런데 마트를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저희 아이 보는데 전염병 걸린 애처럼 그 애가 이렇게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를 자기 애를 확 낚아채면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금도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많이 힘들고 그런 일을 겪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제 맥주 한두 캔씩은 꼭 먹고 두통이 생기고 복둥이도 은근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생긴 거라고 그래서 은근히도 많이 가고 근데 우리 아기가 그냥 예쁜 건데 너무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친정 부모님께서 와 계셔서 좀 만나볼게요. 아니,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죠? 네, 요즘 손녀딸보다 딸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고 안쓰러워요. 제가 볼 땐, 따님께서 더 주의를 의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들고 나가면은 자꾸 손녀딸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엄마가? 예, 그리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보면은 마주보고 같이 마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 식구끼리 예식장을 갔었어요.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서연이를. 그래서 내가 이제 모자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는 그게 좀 하면서도 화가 막 났었던 모양이에요.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냥 냅다 그러면서.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 어머니 또 생각해서 그런 건데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이 펼쳐졌네.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런 거를 헤쳐나가야 되나. 아니 친정엄마는 자기 딸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어요. 손녀도 마음 아프고 우리 딸도 그걸 겪어야 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처럼 좀 속상하셨어요? 저는 많이 그랬죠. 애들 데리고 이제 그 식당을 가요.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 그때부터 시선이 다 쏠려요. 아.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구석자리로 가요. 항상. 구석자리를 가서 사람들 못 보게 뒤로 앉혀서 앉혀놓거든요. 의자에. 그러면 좀 덜해요. 그런 게 이제 딸한테도 제일 미안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마트 같은데 이렇게 애들 뭐 장난감 사주러 가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쁘게 생겼어요. 영자 누님처럼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아버지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네. 지나가면서 어 애가 왜 이래? 할머니네? 할머니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자랬어요. 아줌마 너무 못생겼네 이 아줌마. 예. 잘하셨어요. 예. 원래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얼굴 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예. 그리고 돌아서면서도 너무 아픈 거죠 가슴이. 아이고 그래도 아버님 또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영자 언니처럼 이뻤다고 얘 말씀을 하셨다. 솔직히 저는요, 얘가 예뻐요, 지금요.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러지 마세요. 너무 예쁘니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뻐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있죠, 저희들은. 네. 여자잖아요. 예. 네. 근데 커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몸이. 하면서. 그쵸, 그렇죠. 상당히 삐딱하게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막 자꾸. 어차피 걸리니까. 걸리니까. 사실 뭐 제 딸 지금 키우고 있는 수빈이도 딸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좀 다리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약간 뇌성마비 끼가 좀 있어서 아이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 나는 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났어? 왜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똑바르게 못 걸어? 그랬는데 다 똑바로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다 조금씩 그러면 다 틀려. 이렇게 부모가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주고 딸한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가 오히려 더 위축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큰 딸도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네. 어때요? 첫째도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네. 염색이에요? 염색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엄마 그냥 우리 유모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그러더라고요. 무슨 스티커를 붙여? 했더니 염색 우리 딸 염색 아니에요? 라고 스티커를 붙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야, 그랬거든요. 아유, 지금 태권도를 배우는데, 네. 엄마, 내가 태권도를 왜 배운지 알아? 이런 거에서 그랬더니, 우선 내 몸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동생들, 이제, 왜 괴롭히면 자기가 혼내준다고. 태권도 배운다고. 네. 언니가 표정이 다 알아들어요. 저게 어린애 볼까요? 표정이 아니야. 네. 속 깊은 네. 표정이야. 안녕.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언니. 네 이름이 뭐예요? 이서윤. 서윤? 몇 살이에요? 9살. 그래요? 너무 말이 짧다. 오늘 말 좀 짧다. 귀여움을 알겠는데 좀 짧아서 그래, 많이. 오늘 여기 나온 거 알아? 왜 나왔는지 알아요? 알아요. 왜 나왔어요? 동생 앞머리 하얀 것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네. 사람들이 우리 동생 쳐다보면 서윤이는 어때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네. 근데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어디서 많이 쳐다봐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그치,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염색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줘 싶어요. 그쵸. 동생 너무 예쁘죠, 선이? 네. 예쁘고 착한 동생이에요. 아유. 든든한 언니가 있어서 좋겠다. 진짜. 그래, 언니가 저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저 맘 때는 사실 저렇게까지 깊게 생각 못 맞아요.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학교를 가는데 네. 저는 학교 가도 그게 걱정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괜히 왕따 당할까 봐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귀농 그래서 저는 귀농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농해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뭐 집에서 홈스쿨을 시켜서 나중에 검정고시 같은 거 봐서 아예 자기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미까지 저희 친척분이 거기 갔는데 저희 아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네. 너무 시선이 견디기 힘들어서 이미 왔다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다른 사람의 그 시선 때문에 힘들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좀 뭔가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서 그 후에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당사자들이 불편할까 봐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할까 봐 속으로는 잠깐 눈이 갔다 와도 전혀 눈치 안 채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눈이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사진을 찍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진짜 얼마나. 진짜로. 예. 무식한 짓이죠. 오늘 외국 분들이 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영국 분하고 프랑스 분들이 와 있었는데 우리 서현이 사연 듣고 이게 무슨 고민이냐. 외국에서는 그런 일 없죠. 한국 사회의 이런 시선에 대해서 당황해요. 네. 우리도 빨리 선진국이 돼요.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위축되고 그랬을 때 아빠는 얼마나 바늘방석이었을까요? 그렇지. 아까 장인어른 뭐 장모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서현이 엄마가 얘기할 때도 막 그렇죠. 얼굴이 막 죄인처럼 맞아. 있는 거예요. 저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 아빠는 아빠가 선택했나? 아빠. 네. 그동안 식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서현이한테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냥 제일 미안한 거는 그래도 뭐 당사자 서인이한테 제일 미안하죠. 지금 제일 미안한 거는. 사이가 첫째 성실해요. 네. 예,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되게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가진 거 그런 거보다 학교 다닐 때 주로 뭐를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서부터 신문을 돌리고 그걸 용돈을 썼다는 거예요. 용돈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허락을 했었죠. 네. 뭐 사이도 잘못이 아닌 거고 그럼요. 잘못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몇 분이 이제 뭐 시선 폭력을 한다거나 또 어떤 안 좋은 뭐 말을 뱉어서 그게 가슴에 상처가 돼서 그러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전에 그 눈 색깔이 달라서 고민이었던 초은이랑 엄마가 나왔을 때도 네. 되게 그런 어떤 시선 폭력에 시달리시다가 방송 나가시고 나서 주위 분들이 되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방송에서 지금 우리 서현이를 보는 순간에 그때 그런 소리를 했던 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시고 되게 못났다고 자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후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달라져요. 그럼 제가 아니, 가끔 막 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고민 있고 이렇게 막 시선폭력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머님이 피하지 마시고 제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또 그러겠다라는 시선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저희 아이 너무 이쁘죠? 저희 아이 인형 같죠? 민망하게. 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려다가도 이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머님이 좀 자존감을 좀 올리시면 아이도 그런 걸 보면서 자, 클 테니까. 그래, 엄마가 힘을 내야 돼. 그것도 좋네요. 네, 저도 지금 누가 봐도 서현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사실 이런 머리는 저희 아이돌 생활 중에 되게 네. 저희는 되게 예쁜, 머리 예쁜 머리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앞머리 있으니까 다음 앨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네. 예쁠 맞아요.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흠을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좀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남 흠 잡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엄마. 어차피 바깥에 있는 환경을 못 바꿔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세원이 같은 경우도 한 살부터 우리 애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 휠체어를 태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사람들의 무시와 얼마나 왜 나만 그럴까 이런 거로 몇십 년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내 자식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대요. 장애에 의해 엄마가 된 건 처음이니까 자기가 편견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더래요. 서현이 엄마가 단디 먹으면 바깥에서 어떠한 파도가 치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보세요. 처음에 저기 앉아있을 때 말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익숙해지면서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너무 편했나 보다.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 왜냐면 서현이가 편해진 게 여러분의 이 따뜻한 이 시선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느낀 거예요. 알죠? 수근수근대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바로 고개를 그럼요. 숙이거나 엄마 뒤로 숨었을 텐데 다 아는 거잖아요. 아유, 지금 저거 봐요. 서현이 엄마가 원하는 건 여러분한테 이런 눈빛이에요. 엄마 그냥... 이런 눈빛만 있으면 살만하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당당하게, 어머니 당당하게. 그래, 엄마 뭐 죄졌냐? 말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역동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생각하기 나름이야. 딱 힘내. 네, 그렇죠. 어깨 힘 주고. 저희 아이요. 되게 특별한 아이고 예쁜 아이인데 좀 지나가다가 수근거리면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다 시선을 느끼거든요. 그냥 단지 모른 척 할 뿐이니까 그냥 좀 예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예쁘다. 눌러보겠습니다. 김승현 씨부터. 고민인간 아닌가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로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시선들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쁘다 이쁘다 좋은 칭찬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저도 일단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해결할 수 있고 더 강한 언니 되실 수도 있고 저희 서현이도 되게 예쁘게 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완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앞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될 시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발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나랑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절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 몇 분가요?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고민이라 네. 그래서 누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너 대표는? 백한. 두 집 살림이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0대 남자예요. 가장 파탄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빠, 술 맛도 거기 가나? 그래! 아, 설렌다, 설레, 임마! 매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아빠가 가시는 곳은 바로 당구장인데요. 심지어는 주무시면서도 당구 큐대를 들고 허공에 막 찌르면서 잠을 주무시는데 문제는요. 아들리 의대고! 아,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이다. 무슨 일이고? 이 아빠가 당구를 좀 쳐야 돼서 그러는데 아빠 회사 와서 일 좀 해라. 당구 치시느라 아빠 일까지 저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저희 아빠 좀 제발 좀 멈춰주세요. 어때요? 당구 좀 좋아하세요, 김수현 씨? 저는 우리 최재우 군과 네. 어렸을 때부터 당구 내기를 많이 했었죠. 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그 녹본동의 녹본다대라고. 녹본다대? 예, 그 다대 이제 길게치기. 예, 길게치기. 돌려치기 의미였어요. 우리 개그 쪽에서는 신동엽 씨가 제일 잘했어요. 아니야, 그래. 당신이죠, 당신. 아니야, 당신. 저는 뭐 몇십 년 전에 치고, 그 다음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네. 뭐 예전에 빠지면 막 천장이 당구장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그래요, 초반에. 초창기에. 근데 이분은 지금 담은걸 되게 오래 치신 것 같은데 퀴때 들고 막 이럴 정도면 이건 진짜 뭐 완전 그렇죠. 문제가 있는 정도. 그럼 여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정말 빠졌어. 자, 어떻게 해서 당구에 얼마나 빠져 계신 건지. 빠진 지는 한 6년 정도 했는데. 아, 6년 전부터. 아빠가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진짜 당구에 살고 당구에 죽어요. 매일 아침 8시, 9시에 나가셔서 저녁 11시, 12시면 일찍 들어오시는 거고 10시간 이상을 네, 기본적으로 새벽 2시면 이제 들어오셔서 테이블에 이제 페트병을 놔두시고 페트병? 네, 샷 연습을 하시는 거 그 구명에다가 이제 넣는 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빠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네, 소파에서 이렇게
큐를 들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잡으면서 아, 주무셨던 거죠? 잠이 든 상태에서? 네. 아, 큐대를 들고 주무셨어요? 네, 네, 이렇게. 보통 소파에서 잠이 들면 일단 그냥 안고 자요, 이렇게. 와, 당구를. 네. 아니, 그 정도면은 지금 뭐, 이렇게 선수 준비나 이런 거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기간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형님이 한 500 정도 치시지 않나요? 아, 아니, 당신이 500이에요. 500까지 쳤었죠. 네. 아버지가 한 300 정도. 오, 잘 치네. 거예요. 오, 잘 치시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당구 칠 줄 알아요? 네, 저 그럼 아버지 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아니, 우지 선수는 못 알아듣는데, 지금 전혀. 네, 300이면 잘 치는 거래.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일 될까요? 제일 잘 치는 게 몇이에요? 따지면은요. 아, 100m 달리기. 어. 실력으로. 100m 달리기가 선수들은 9초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9초 때. 근데 아마추어 중에서 진짜 잘 뛰면은 12초. 11초, 12초 아, 이 정도거든요. 네. 맞아요. 아빠는 지금 아, 한 14초 잘 달리는 거죠. 엄청 잘 달리죠. 아버님 연세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취미 삼아서 또 하시고 그러면 빠져 계시면 좋잖아요. 근데 또 뭐가 이렇게 고민이라고 나왔어요.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모든 일을 떠 넘기니까. 무슨 일인데 아들한테 일을 아들이 미룬다고 아들이 할 수가 있어? 행사 용품 이제 렌탈. 아. 네. 그 관련 일을 하시는데 지난 학기에는 한 달 정도 학교를 빠졌어요. 와, 수업이 지정이 막혔는데, 그럼 수업이. 네. 그럼 수업이 성적 안 나오는데. 학점을 많이 날려서, 근데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네. 네. 어, 깨알 같다. 이제 결석 없고 하면 4.1에서 4.2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3.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 자랑 딱 자신있게 하는 거 보니까 친구는 없죠. 이 친구 많아요. 네. 네. 아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쉬시는 날 때만 당구 좀 치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절대 안 된대요. 그 쉬면 감을 잊어버린다고. 계속 찬 연습을 해줘야지. 자, 당구에 빠지신 아버지를 만나보시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의 고민 이해되세요? 뭐, 다들 좀 심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또 술을 그래 안 먹다 보니까 술을 안 먹어라. 거기 앉으신 분들 차라리 술을 좀 드세요. 차라리 술을 좀 드시고 매일매일 치세요 진짜로? 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한 당구장에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키를 달래가지고 아침부터 가는 거죠. 아 주인은 없고? 이모하고 저하고 관계가 이제 많이 밀착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당구장 실장 마냥 아버님 혼자 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지 연습이죠. 아, 연습이에요. 와, 아니, 혼자 치면 재미가 없는데. 연습장에서. 재밌게. 근데 저는 오히려 연습이 또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야, 저거는 근데, 진짜 깊게 빠져 있네. 예, 원래 게임이 재밌으면. 재밌거든요. 이기느냐 치느냐. 그래서 내기하고. 근데 그냥 혼자 연습을 아침부터 하신다고요. TV를 보고 순수한 이상한 걸 친다. 그게 이제 머리에 막 당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침에 이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가야 돼요. 사무실에도 이제 연습용 큐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도 식탁 위에서 잘 수 있는 큐가 또 있고. 네. 아니, 선수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뭐, 공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뽀로꼬 이제. 뽀로꼬? 네. 뽀로꼬 이제. 뽀로꼬? 네, 잘못 맞았는데 맞는 거. 요 공의 배치는 안 되는 게 될 때. 그 맛은 진짜 표현을 못해요. 뭐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해진다니까 제가 지나다 혼자서. 네. 혼자 연습하면서도 혼자서 일을 한다니까. 그전에는 안 치시다가 갑자기 6년 전에 치신 거예요? 젊었을 때 계속 치죠, 당구를. 네. 근데 게임이지 무슨 스포츠하고. 무슨 재미로 치는지 몰랐던 거. 못 느꼈어. 근데 왜 갑자기? 속된 얘기로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당구를 잘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빼기 무엇은 얼마다, 뭐 곱하기 무엇은 얼마다. 그 시스템 수학 공식의 축으로서 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이름이 쭉. 자, 오, 지금 이원 방송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평소에 뭐 100m 달리기 그거 뛰는 게 뭐가 즐거운지 몰랐는데 뛸 때 팔을 이렇게 해보고 한번 제대로 배웠더니 갑자기 1초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때부터 아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면서 기록을 단축시키는 공식을 안 거예요. 공식을 예, 희열을 느끼는 거죠. 보고 싶어요. 봐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여기 아까부터 여러분들 보셨을 때 궁금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당구대가 지금 오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와. 우리 당신께서 올해 신동엽 형이 워낙에 또 오래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실력을 한번 겨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나오셨는데 우리 부탁드립니다. 당구의 신. 아니 그게 이제 앞으로 나와야 돼. 너무 신기하다. 지금 당구대야.
야, 이게 3구로 치는 거죠? 3 쿠션.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네, 네. 지금. 자. 자, 본인의 공으로 이 두 공 중에 한 공을 선택해서 친 다음에 벽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맞춘 다음에 이 공을 맞춰야 돼. 아니 근데 개인기 같은 건 없어요. 이거 잘 치는 분들 막 아버지 그래. 이쪽 뒤로 여기다고 여기다 연습 한번 예. 여기다고도 이 초코 바르는 것도 되게 잘 치는 사람 바닥바닥 바닥바닥 이런 소리가 다 나는데 그래 바르면 안 돼. 아니 그거는 하수고 하수예요. 사실 고수들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그치. 부드럽게 살짝 예. 바르고 어, 그래. 이제 어렸을 때 야 잘 좀 쳐봐서 바르고 쳐보세요. 야, 요즘에 그렇게 열몇 시간씩 치신다는 아버지시죠? 어, 저... 당구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자, 공을 맞춘 다음에 하나, 둘, 셋 이상 벽을 맞춘 후에 공이 맞아야 돼요. 야, 자세가... 하나, 둘, 셋. 셋 하고 맞는 거야. 아, 아버지, 하나 더. 셋 하고 맞는 거야. 일단 이런 우리가 성취감을 계속 주는 거라니까 모르겠네요. 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호 씨 한번 치질라. 황호 씨. 자, 공을 맞고 이제 원 쿠션이 맞아요. 그리고 투 쿠션이 맞고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맞는 거죠. 맞아요. 포 쿠션으로 맞는 거죠. 맞아요. 500 맞아. 아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워. 엄청 어렵죠. 그 100이라고 해요, 100이라고. 100m 달리기로 하면 일반 사람인데. 네. 그럼 100m를 왜 이렇게 달려요? 12초? 12초 때로 달리는 거예요, 12초 때. 아니,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100m 달리기에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도전. 도전! 우리 아버지 못하면 동엽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잘 안 쳐봐가지고. 커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설명해볼게요. 아니, 제가 설명해볼게요. 네 명! 이거 한번 이제 한번 해면! 한번 멀리 가면. 한번 해면 진짜. 우와, 당신인데, 완전. 오, 떨리네. 오, 떨리네. 그렇지. 오, 떨리네. 둘. 그렇지, 이거. 해봐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좀 더 어려운 걸로 도전하면 이게 좀 약간 실력이 비등비등해 보일 수 있잖아요. 무리하더라도 아버지. 자, 아버지. 지금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말이 안 들어오세요. 아버지 안 들어오세요. 아버지. 지금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안 좋아 지금. 대신 에러로 가나? 아, 이건 너무 빨라서 직접 두 번 맞았죠. 이건 너무 빨라서 직접 두 번 맞았죠.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자, 이제 게임하자, 그러면. 거꾸로. 자, 게임. 자, 그럼 아버지. 다섯 번 쿠션을 먼저 치는 분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이긴 소고자비. 사람이 소원을 진 사람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지? 이기면은 소원 들어주는 거죠. 제가 당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제가 전문적인 선생님을 시켜요. 아, 진짜. 그러면 우리 그냥 제대로 먼저, 갑시다. 네. 당신이 기회를 먼저 주세요. 얘들아 네. 라운드 걸 가자. 엄마하고 새끼들 같아요. 자, 세계에서 가볍게 거치네. 초짜 선수, 신승욱 선수와 우리 아버님 네, 두 분이서 예, 오늘 재밌네요. 몰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우리 치지? 드릴게요. 만약에 못 치시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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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너무 빨라서 직접.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거 해주자 우리 강석 들고 그래. 있어 이거라도 해야지 아. 그래 짜장면 얻어 먹지 우리 아버님 아. 첫 큐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샷 아 두 번째 어? 아 두 번째 어? 자 아 자 아 자 아 체인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거야? 설명 잘 안 하는데? 하나 설명 잘 안 하는데? 하나 둘 셋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하나 둘 셋 나이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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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여기서 진짜 우와 진짜 잘 친 거죠 이거 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확률이 하나 둘 셋 해서 곧바로 맞추느냐 네. 아니면 뒤로 맞거나 둘 셋 넷 뒤로 다섯 이렇게 맞추느냐 길게요 길게 길게 예 이게 길게 길게 예 이게 길게 치기죠 예 길게 내지 하나 아 네 잘 됐습니다 아 네 잘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확실해도 죽여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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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엽 선수가 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는 너무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될 것 같아요. 조절이 하나 둘 아, 약하다 힘 있다 셋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 힘이 없어. 힘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자, 이제 아버님 차례. 자, 야, 어렵다. 현재 수가 2-1. 예. 시간이 없으니까 3점? 네. 어, 3점을 내달라고 하네요. 네. 네. 3점 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3점 내기. 네. 자, 자, 이제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연달아 두 번 성공하면 이기시는 거예요. 아, 아 너무 긴장하신 네. 아버지. 긴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짝짝이? 예. 나만 너무 잘 썼다. 너무 열렸네. 예. 나만 너무 잘 썼다. 너무 열렸네. 예. 근데 쉽긴 한데. 예. 쉬운 걸 놓친다니까. 이게 이제. 예. 정확히 히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히스라고 하면 요공하고 예. 오는 길을 막아버린다. 막아버려서. 자, 한 점만 내면 됐다. 자, 한 점만 내면 됐다. 자. 하나. 아, 이게 이겼어. 아, 이게 이겼어. 이야,
아버님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둘, 맞았다. 아, 이죠. 갔어요. 셋. 오, 나이스. 자, 아, 이것도 쉬운데 진짜. 야, 자, 아. 이번 큐를 통해서 승패가 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보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보고 있어요, 아버지. 짧은 시간에 기울이...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제가 전문적으로 선생님을 시켜드릴게요. 둘, 둘, 키스. 아~ 키스. 아~ 키스. 아~ 역시 또 키스. 당구장을 그냥 보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신동엽 씨가 여기서 끝을 보시냐? 예. 자, 안전가락 한번. 아.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이게 제가 지금껏 동엽 형님을 보면서 이렇게 눈코입이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공 하나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몰리죠, 더. 그렇죠. 네, 네, 네. 좋아. 자, 붙는 것 같아, 눈이. 자, 빈 쿠션 치기에 어려워. 둘, 셋. 자, 붙는 것 같아, 눈이. 자, 빈 쿠션 치기에 어려워. 둘, 셋. 나이스! 막고! 자, 빈 쿠션 치기 어려워. 둘, 셋! 나이스! 막고! 나이스! 막고! 아유, 아버님 어떠셨어요? 잘 치는 것 같아요. 아, 인정 있어요, 인정. 네. 아버님이 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쳤을 때 그 눈빛을 보니까 보통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 진짜 막 뭐 이렇게 흥분했다가 막 시리에 빠졌다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빠르게. 무엇보다 고민은 어머님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가 당구에 올인을 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외로우셔서 베트남으로 2, 3년 전에 아예 이제 한국을 뜨셨어요. 아예 이제 한국을 뜨셨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당구 치시는데 아무리 싫더라도 어머님 떠나셨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민을 가셨다는 거예요? 네. 원래 부산에서는 어머님이 카지노 딜러로 엄청 유명하셨어요. 오, 멋있다, 어머님. 아버지가 아예 당구에 올인하셔가지고 골도 보기 싫고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 전부 다 떨어졌다. 아예 베트남으로 일하러 가시오. 아, 근데 이게. 저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당구 아니라고요? 당구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캄보디아도 가 있고, 이제 매여 있는 건 싫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싶대서 지금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문제점을 모르니까 엄청 답답해요.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6개월에 한 번씩 10일, 보름 있다가 가지고 하는데 엄마가 입국한 그날만 아침밥만 먹고 바로 당구장으로 또 가세요. 바로 당구장으로 또 가세요. 또 당구장으로 가시고 이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니까 물어봐요. 네, 언제 출국하냐 계속 물어봐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아빠가 지금이라도 당구를 끊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제 좀 성의를 보이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마음을 표시하신 상태인데 절대 말을 안 해요.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나오시진 않았는데 네. 어머님이 지금까지 했던 저희 내용들을 전화로 듣고 계셨어요. 어? 어머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버지 말 바로 하세요. 내 탓이 아니다 이러고 그러셨죠? 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것 때문에 베트남에 가신 거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신랑은 집에 와서 거실에서 당구 보다가 잠들어요. 예, 네, 거의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집에잖아. 휴가를 오더라도. 되게 서운하셨겠어요. 항상 외롭죠. 그럼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계기로 남편이 좀 당구를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다 그러면 진짜로 들어오실 마음이 있으세요? 예. 네. 전혀 그럴 일은 없지만 치킨 라면 들어올 거예요. 당장이 바로. 네. 아니, 안 치면은 뭐 들어온다는 말은 오늘 솔직히 처음 듣거든요.
뭘 그렇게? 아니 얘기해봐요. 쑥스럼 타지 말고. 아들도 엄마의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지시겠어요, 그죠? 네, 엄마가 음식을 진짜 잘해요. 아, 그럼 또 엄마 음식이 네. 엄마의 집밥이 엄청 부입지. 네. 그리워. 엄마의 학교를 다니는데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모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리웠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다리에 이제 일을 하다 다쳐가지고 신경 마비가 왔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안 움직였는데 아빠는 진짜 정확하게 딱 입원할 때 그 당일 오셔서 얼굴 보고 바로 가시고 아유, 서운했어. 이모네 식구가 이제 매일 병원 오시고 그럼 엄마가 너무 그리웠겠다. 네, 그때 엄마가 이제 울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 아들이 울려고 그래. 지금도 눈물 나요, 사실은. 아, 우리 아들도 울잖아요. 저도 눈물 나요. 이 와이프 왠지 그냥 갑자기 당구 때문에 가족들이 생일을 하고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저랑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장가나 시집을 가면 다 키웠으니까 이제 네, 저희는 떠나는데 그러면 남은 엄마 아빠 둘이서 남은 기간을 다 보내야 되는데 아빠는 당구에 매일 올인해 있고 되는 일도 없으시고 하니까 아,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네. 조금 미안하긴 해요 근데 당구장이 옛날처럼 정말 그 동네 어깨들이 가서 막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당구장 간다고 소리 안 해요. 스포츠 센터 간다 그러거든요. 스포츠 센터 간다 그러거든요. 요즘 당구장 안 그러고 다 알아요. 그냥 거기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계시니까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가장 바라는 점 뭐예요? 아빠 이제 당구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치고 다 같이 가족끼리 다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고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럼 난 나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프로 선수들을 만나서 더 배워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 얘기까지 듣고 자, 여기 아버님, 아들이 똑같이 당구에 빠져서 그렇게 12시간씩 시간을 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해를 하세요? 응원해 주실 거예요? 12시간 내내 당구장에만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죠?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으로 제일 한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이 일도 안 아니 나이도 쉰이 넘었는데 진짜 다른 사람의 눈에 아버지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은 어떤 심정인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만 헤아려 주시고 뭐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할 걸 하고 또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다 합쳐서 한 5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대박 대박 사실은 야 이런 경우 없었는데 좋아요 아버님 네. 아, 많이 생각이 바뀌셨어 아내분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죠? 좋죠 네. 그럼 아버님만 달라지시면 돼요 맞아요 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 네. 자 투표 갈까요? 저는 아버님 그 되게 긍정적으로 표정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신동엽 형님께서 아까 당구 이기셨잖아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당구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아들로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다. 인정.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예. 몇 표 나왔니 볼까요? 자, 두 집 살림. 자, 끝자리. 9표. 그래도 100표. 아, 씨! 약속 지키자, 아버님. 제목이 엄마, 어디가?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입니다. 전 오늘 실종신고를 하려고 나왔어요. 밤만 되면 사라지는 저희 엄마 때문인데요. 깨똑! 엄마 어디야? 깨똑! 아, 왜 안 와? 깨똑! 엄마 벌써 새벽 3시라고. 깨똑!
엄마 걱정되니까 제발 문자 한 통만, 문자 한 통만이라도 해줘. 저희 엄마는요, 이틀에 한 번꼴로 외박을 합니다.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 내내 집에 한 번도 안 오신 적도 있는데요. 엄마 바쁘신가? 겨우 전화가 닿잖아요. 엄마 어디야?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왜 자꾸 전화질이야? 노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아 노느라고 안 들어주나요? 아니 도대체 뭐라고 놀게 툭하면 외박을 하시는 건지. 진짜 잘 논다. 야, 대박 논다. 전혀 지금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엄마가 없었어요. 아하.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만 같이 보내줘. 아우 안 돼, 나 놀아야 돼. 솔직하다. 엄마 나 진로 고민인데. 아 그런 건 선생님이랑 얘기하라고.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매번 노느라 정신없는 저희 엄마, 제발 좀 집에 붙어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야, 엄청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딸이 너무 걱정돼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사연 보니까 진짜 막 이틀에 한 번씩 안 들어오고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네, 저희 엄마는 이틀에 한 번씩 안 들어오세요. 저희 엄마가 옷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옷가게를 하시는데 끝나시고 바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항상 놀러 다니셔서 새벽 3, 4시 정도에 들어오시고 심할 때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외박을 하셔서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뭐 하는데 안 들어오신대요? 물어보면 그냥 친구랑 놀다 갈게 이렇게 말하시고 자세히는 말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술을 좋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술을 그렇게 잘 드시는 편도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너무 못 드세요. 본인보다도 더 못해요? 저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엄마 다르니까. 비슷해요. 예. 그래도 금방. 비슷해요. 아주 순발력 있어요. 여행 다니시고 뭐 이러시면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때도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시고 내 말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서운하고 막 그런 점을 엄마랑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본 적도. 반응이 다 그냥 얼버무리고 귀찮고 막 그런 반응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딸이 성인이 됐으니까 뭐 요즘 좀 그런 거야?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일이 엄마랑 저랑 하루 차이에요. 엄마가 5일이고 저는 6일인데 엄마 생일날에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아서 외박을 하셔서 제 생일날에 전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엄마가 받아온 케이크만. 마주하게 되고 엄마 진로 결정할 때 정말 섭섭했겠어요. 네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친구 굉장히 밝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본인 생각할 때 약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엄마가 젊은 나이 20살 때 저를 낳으셔서 지금은 40이세요. 아이고 젊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체력이 되시니까 네? 그렇게 노는 거야. 우리가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딸의 고민인 것보다는 아빠의 고민일 것 같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엄마가 더 심하게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그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신 적이 없으세요. 어릴 때는 어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속상하고. 근데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좀 성인이고 어머니도 젊으시니까. 네,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갔다 하면은 연락이 안 되세요. 연락이 두절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카 돌잔치를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 당일날 연락이 두절되고 외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종신고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한 9시쯤에 자기는 돌잔치 안 가고 그냥 친구랑 놀러 갔다고. 그리고 엄마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엄마한테 전화 받을 때까지 막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근데 엄마가 받으시자마자 전화 좀 작작하라고, 그만하라고. 수빈아, 여기 방송 보고 있지? 이거 좀 궁금하더라. 제 딸은 제가 막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하냐고.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딸들은 좀 여우짓을 하잖아요. 뭐 위급한 거짓말을 좀 해서 엄마를 막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걔는 안 해봤어요? 네, 심지어 제가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문자로 거짓말로 어, 엄마 도와줘, 살려줘. 살려줘 막 이러면서 막 오타도 막 내면서 제발을 막 비음방 비음방 날라다니고 좀 했는데 전혀 아랑곳 안 하시고 위급한 척 한 거야? 네 위급한 척 막 근데 그걸 봤는데도 아랑곳 안 하네 봤는데도 연락 어떠한 뭐 뭔 일 있어요? 이러면서 문자 답장 나누셨어요 야 심지가 굳게 놓으셨네 야 근데 왜냐면은 같은 여자끼리라서 그런지 그걸 다 아는 모양이네 예전에 딸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연기하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기절하는 저 이런 이런 나쁜 녀석 다 기절하면은 딸이 그냥 일어나 나쁜 녀석들 다 아는 거죠. 아니 우리 딸이 참 이렇게 그 순간 순간에는 얼마나 상처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리고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아 됐어. 엄마는 엄마 인생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래서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엄마가 철이 안 들었는데 저라도 철이 들어야죠. 아, 철이 들었네. 엄마가 독립식 자립심을 그냥 다 줬네, 엄마. 아, 용돈은 잘 줘요, 엄마, 그러면? 아, 저 엄마한테 용돈 안 받아요. 저는 엄마 와. 돈 없는 거 알아가지고 제가 알바해서 월급, 제가 엄마 돈 드리고. 아, 본인이 엄마한테 돈을 용돈을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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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마한테 드려요. 등록금은요? 등록금은 내줘요, 엄마가? 아니요, 등록금 한 번도 안 내주셨어요. 등록금 한 번도 안 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우와.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뭐야. 천사다, 천사. 어머님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네. 아, 어머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진짜. 따르고 인사 좀 해주세요. 얼마 만이에요? 이틀인가? 아... 딸이 얘기한 게 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등록금도 사실이에요? 네. 그럼 얘가 고민인 거는 이해가 돼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제가 나쁜 짓 하면서 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나쁜 짓이라면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나쁜 짓은 뭔데요? 뭐 술 먹고 막 경찰서 가고 싸우고 맨정신에 그냥 노는 거예요. 야 혹시 그 따님한테 아직 얘기 안 한 좀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분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야 남자 친구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술도 안 먹어 남자 친구도 없어. 경찰서 외박 가는가? 외박을 뭐 하고 외박을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강강 솔래요? 뭐라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이트를 다녀요. 나이트, 춤을 그 많이 추시는 춤추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런데 가면 이제 웨이터들이 떠받들어주니까 공주가 된 느낌. 아~ 근데 직선 만남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는 직선 만남은 하진 않아요. 아, 들어가서 아예 얘기해요? 우리 안 하겠다? 네, 원래 다니던 데는 다들 알고 계셔서 아예 안 하고 이제 안 다니는 데도 강하게 얘기하고서는 직선 만남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엄마가 직선 만남은 딱 안 해. 규칙이 있잖아. 그래. 조심스럽게 저도 여쭤보는 거지만 아버님이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노셨을 거라고 전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놀았어요. 아, 그때도요? 야, 진짜 많이 다니는 나이트는 20년을 다니는 거 쉽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나이트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거의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고 우와. 최소 뭐 다섯 번 정도. 호. 10시 정도에 들어가서 3시, 4시 정도까지 놀고 나오면 빠빠빠빠빠 한 대 나오시는 거예요? 그 나오기 직전에 나와요. 노래 나오기 직전에. 아니, 나이트클럽은 한 3, 4시에 끝날 텐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예요? 진짜 옷까지를 다 싸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다니고 천안도 가고 아. 뭐 DJ나 노래가 좋다 그러면 원정도 다니고. 엄마가 나이트클럽을 다니는 거는 뭐 전혀 모르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들은 게 있어서. 근데 저렇게 막 원정 다니고 맨날 가는 건 지금 처음 듣고요. 지금 놀랬어요? 네, 너무 놀랬어요. 남자는 없다네? 엄마가? 네. 그러니까요. 좋아요? 아니면 더 실망해요? 좋고 나쁠 게 있나? 왜 나이트 가서 왜 남자를 못 만나지? 아, 오히려 그쪽으로 이해가 안 됐을 거구나. 그러니까 딸은 지금 나이트는 왜 가지? 아니, 남자도 안 만날 수 뭐 하러 가는 거야? 아니, 일하는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노래소리 듣고 사람 구경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그냥 풀려요. 그래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람 구경한다라는 게 정말 그야말로 천태만상일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 그냥 술 먹고서는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막
싸움 나면은 그 앞에 가서 구경하고 있고. 구경품이네. 맞아, 맞아. 따님분도 혹시 엄마가 다니는 그런 데 가본 적 있어요? 작년에 이제 성인이 돼서 호기심으로 한번 클럽에 한번 가봤어요. 클럽 갔는데 오 너무 시끄럽고 막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든 생각이 엄마는 왜 굳이 이런데 시끄러운 데를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가지 가서 뭐 하지? 구경꾼이라니까. 엄마가 잘 추는지 못 추는지 어떻게 봤어? 집에서 약간 막 자기 형이 취하시면은 뭐래? 뭐 춤을 추는데 약간 너무 못 볼 꼴이었어. 아니, 어머니, 딸이 나이트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왜요?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대전에 있는 클럽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자애들은 다 벗고 다니고, 남자애들은 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돌아다니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은 나이트를 첫 가셨을 때 몇 살이셨어요? 몇 살 때 가셨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착하다. 왜냐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딸도 잘 자라왔으니까 어머님 스트레스 푸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연락을 안 해? 딸이 걱정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놀다 보면은 전화를 잘 안 하긴 하게 되고 전화가 오는 걸 확인을 해도 어차피 빨리 들어오라고 잔소리만 하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럼 그때 왜 위급한 척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자를 보고도 왜 대답도 안 했어요?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다 안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절대 아프레가 아니거든요. 건강하구나. 절대 아프지 않다라고 어떻게 장담해서 언젠가 한번 크게 아프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또 다행히 집에 엄마가 있어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면 엄마한테 연락이 오겠죠. 아니 그리고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딸이 어디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걱정하지. 그날은 전쟁이죠. 그날은 전쟁이죠. 예? 아니 그날은 전쟁이라고? 딸도 그런 마음이 되니까요 어머니. 근데... 화도 내고요. 막 끝까지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진짜? 아니 왜 그래요 엄마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걱정되니까. 아니 딸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세상 물정을 이제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고 딸은 아직 어리니까. 그럼 몇 살 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제가 잡은 기준을 한 25살? 그러면 25 이후로는 엄마처럼 매일 나이트 다녀도 돼요? 아니 그렇게는 안 돼. 허무하게 뭐야.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험한 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근데 본인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 엄마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안전해요. 그러면 같이 어머니 오실 때 같이 한번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엄마 안 껴줘요. 안 껴줘요? 네 안 껴줘요. 왜 안 껴주시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끼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 아니 근데 솔직히 나이트 프로그램. 아니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딸은 자기 등록금은 자기가 했고 초등학교에서 모은 거 돈으로 자기 용돈도 그러니까. 쓴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머니는 어디다 돈을 쓰는 건지. 용돈도 받는다면서 딸한테.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저한테 선물을 줘요. 어떤? 뭐 신발이니 뭐 액세서리, 화장품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걸로 해갖고서는 선물을 줘요. 딸은 안 줘도 그냥. 왜요? 자기 알아서 하던데. 사실 TV를 보면서 말해야 된다. 아 뭐 저럴 수도 있지. 생각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럼. 저 들으니까 답답하시죠. 준비하면서 입술이 부르르 떨려요. 그러면 엄마한테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받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아니 생각해봐. 왜 웃겨. 단 한 번도? 생일 선물도? 네 생일 선물을 일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선물은 안 해줬어도 카드는 줬어요 가끔씩. 그럼 미역국은 끊어주시고. 아니 이게 글 쓴 카드 말하는 거죠? 미역국도 안 끊어줬대. 신용카드 음식도 잘 못하고 해서 그냥. 그러면 엄마 미역국은 네가 끊어줘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안 들어오는데 뭐. 네. 안 들어와? 네, 엄마 생일날 진짜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얼굴 봐서 당일날 엄마한테 축하도 못 해주고 할머니가 저랑 엄마랑 생일 겹치니까 할머니가 제 생일날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생일이 지금 하루 차이라면은 예전에 생일 즈음에 딸을 낳았겠네요? 파티 해준다고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진통이 와서 병원 가서 10분 만에 낳았어요. 그래서 생일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와. 아니. 낚시 한 점까지 놀았어요? 나
받기 직전까지. 와, 멋있다. 아. 오늘 어차피 여기까지 나온 거 다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해 볼게요. 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본인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지출이 좀 꽤 될 것 같아요. 그런 나이트 아니고 그러려면. 네, 딸한테까지도 못 줄 정도니까. 보통 뭐 안 나올 때는 300 아니면 최고 어우. 많이 나올 때가 500만 원. 와, 그게 다 뭐 사시는 걸로 나이트에서는 돈 안 낸다면서요? 나이트에서는 돈 별로 드는 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한 달에 300에서 500. 그게 충당이 다 돼요? 그 돈을 많이 버시나 보네? 초반에는 안 돼갖고서는 뭐 지인들한테 빌려서 받고 뭐 엄마한테도 대출 받아서 해달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 쪼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요? 우리가 어이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어머님 그리고 네. 딸이 아르바이트도 막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 아껴 써야 되겠다. 저축도 하고 좀. 저축도 좀 하고 나중에 딸을 위해서 시집 보낼 때도 또 대비를 해서 또 돈을 모아둔다든가.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딸이 왜 여기 나왔는지 알겠어요. 집에서 엄마랑 대화가 안 됐겠어. 안 통하네. 소통이 안 돼. 어머니한테 빌렸던 돈, 대출해서 빌렸던 돈 갚았어요? 얼마였어요? 안 갚았어요. 얼마였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네. 얼마였어요? 3천만 원이요. 그 지금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안 갚을 거예요? 네. 왜요? 엄마 돈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생활비는 돼요? 생활비? 생활비는 드리겠지. 생활비 안 돼. 그냥 버는 거 오롯이 본인한테 다 쓰는 거. 저한테만 선. 저는 안녕하세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안 이게 이런 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와. 정말 수많은 사연을 들어봤는데 벽에다 대고 그래서 우리 경영도 8년이나 쌓였는데. 저 지인을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 같은 그래. 멤버신 것 같은데. 같이 전 멤버예요. 지금 저, 멤버 아니에요. 전 멤버. 한 10년 전에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고요. 예. 작년까지 같이 나이트 다녔던. 근데 지금은 전 졸업했어요. 근데 왜 졸업하셨어요? 본인은 왜 졸업했어요? 체력이 이제 딸려서. 체력이 딸려서. 친구로서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죠.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같이 나이트가 뭐예요? 진짜 말한 대로 아무 일 없고 걱정 없이 네, 그냥 이렇게 관람만 하다 와요? 오로지 춤만 추고요. 네. 신나는 음악 나올 때는 이제 스피커 앞에서 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흔들고 조용한 노래 나오면 사람들 구경하고. 근데 이거 맨 정신에도 그 춤을 그렇게 잘 추신다니까 여기서 살짝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정신이잖아요 지금. 아니 엄마도 우리만 달랑 일어나면 민망하니까 앞줄 다 일어나서 같이 춥시다. 도와주세요. 야 우리 소녀 같이 춥자 같이. 야 이렇게 춤을 추나 이렇게 춤을 추나 이렇게 춤을 추나 괜히 앞줄에 앉아있다 복면 나간 저 네 분께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친구분이 네. 김승현 씨를 막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원래 누가 접근하면 막아요? 네, 서로 막아줘요. 친구분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중학교 2학년. 그럼 작년까지면은 엄마가 나이트 가는 걸 알고 있었겠네요? 아직 그런 거 잘 몰라서 괜찮아요. 중학교 2학년이요? 네. 되게 나이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엄마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친구로서, 야, 친구야, 딸이 맞아요. 기다리고, 어머니도 걱정하실 텐데,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했겠지. 하지 맨날 했죠. 근데 맨날 했는데, 아예 그냥 오늘은 나가서 자지 뭐. 엄마가 이렇게 가정에 관심 없어서 서운한 일이 많았어. 네, 엄마가 집안일에 전혀 손을 안 대세요. 양말, 뭐 옷도 그냥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내팽개려 치듯이 놓고 그리고 세탁기도 한 번도 안 돌려보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엄마한테 용돈으로 줘요? 그래도 엄마니까 또 돈이 없으면 일단 아빠가 안 계시니까 제가 그래도 뭔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봐봐요. 엄마가 지금
돈이 못 버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더 줘서 돈을 더 쓰는 것뿐이지. 엄마한테 줬던 용돈 벌려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네, 일단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아이고. 적으면 6시간, 많으면 한 12시간 정도. 어떤 알바했어요? 저 서빙이요, 레스토랑에서. 아, 서빙이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울컥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짜증나서 표정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자기 표정을 맞아요. 이렇게 제어를 해서 이미 엄마한테도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게 본인도 상처를 안 받으려고 최대한 지금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상처받았을 때 있어요? 엄마가 약간 조금 성격이 욱 하시는 성격이 있으세요. 한번 저한테 욕도 하시면서 이유 없이 리모컨을 제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진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기억나요, 어머님? 기억 잘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욕은 뭐라고? 어떤 욕? 병, 아, 안 돌아가냐? 이런. 우리 기술 좋다, 얘. 엄마가 네. 할머니랑 사이는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 사이가 진짜 안 좋아요. 엄마가 욱하는 성질을 또 못 이겨가지고 할머니한테도 화를 내셨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우시는 거를 아이고. 제가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가 이삿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손목이랑 일도 하세요? 네. 아유. 손목이랑 팔이 다치셔가지고 아유. 수술도 하시고 재활치료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에 조금 손을 떼야 된다니까. 근데 눈 깜짝도 안 했어요. 아니 그 본인 엄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제가 안 해도 제 딸이 알아서 잘 챙겨주고 하겠네. 아. 신경 안 썼죠.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죠? 그래서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난 너무 인생이 나에게 준 게 없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 보상 심리. 그런 것도 있고 어린 나이 애기 낳고서는 네. 뭐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은 꾸미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집에만 있고 우울증이 한 2, 3년 동안 심하게 걸려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뭐 어렸을 때 못 넣고 했으니까 놀아라 하고 돈도 주고 애도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우리 애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거의 충격에 의해서 아직도 조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때는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딸이. 근데 어느 순간 제 어깨를 치면서 엄마 힘내,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노는 건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게임 중독처럼 맞아요. 뭐가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 하는데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고는 생각하시죠? 노는 게? 노는 게. 노는 거. 아니 일주일을 외박하는 게 안 지나쳐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서 노는 거죠. 제가 뭐 언제까지 놀겠어요. 아니 내가 볼 때 15년은 더 놀 것 같거든요. 아니 나는 우리 딸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불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뭐 어떤 느낌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어렸을 때는 너무 제가 주워온 딸 같아서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엄마가 뱃속에서 나오셨던 건강검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워온 딸은 아니구나. 아니 그리고 약간 이런 보상심리 있어요. 약간 엄마한테 용돈을 주고 이런 게 더 관심 받고 싶어서 내가 이 용돈을 줌으로 해서 내가 엄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 엄마도 나도 관심을 가져주라는 보상심리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관심을 안 가졌던지. 저는 이제 지금 딸이 이제 많이 커서 서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대화 좀 하려고 하거든요. 고민 같은 거 대화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서로 터놓고. 딸한테 굳이 고민을 얘기를 한다고 뭐 딸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지금 한참 좋을 때인데 굳이 저랑. 좋을 때인데. 저도 저희 언니를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카가 정말 나차마차 3개월 만에 큰애는 3살 만에 형부가 신장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도 참 나이트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그게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치, 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사실. 그런데 우리 여자 조카에는 늘 불안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택시 타도 저 아저씨가 엄마를 납치하면 어떡하지? 어디로 없어질까 봐.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맞아. 이게 너무 10년 이상 길게
이렇게 너무 계속 되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스톱을 좀 걸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 너무 속 썩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엄마 인정을 하고 딸도 딸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아빠 납골당에 갔다 왔어요. 방명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명록을 봤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는 사이 혼자서 되게 아빠한테 자주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쓴 말을 봤는데 뭐 자기 힘들다, 그리고 딸 잘 크고 있다, 그리고 자기 꿈속에 나와서 자기 말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엄마가 그래도 기댈 사람이 아빠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 힘든 거 조금 나도 나눠서 지고 싶다, 약간. 어머니, 애들 아빠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기댔어요? 조금 많이 기댄 편이죠. 그렇죠. 많이 힘들고 외롭고. 왜 갔어요, 애들 아빠요? 낙골당에? 그냥 생각나고 힘들고 소개하면 가끔씩 가요. 그냥 기대고 싶은 거죠, 그죠? 외로움도 많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요. 아,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도 꽤 지났으니까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또 멋진 사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긴 또 싫은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아직 허락이 안 돼? 어쨌든 딸에 대한 고마운 감정 되게 많죠, 솔직히. 많이 있죠. 만약에 딸이 없었으면 전 더 망나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데 뭐 내색을 굳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표현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럼 이 자리에서 좀 한번 해봐요. 아니, 어머니가. 그럼 와줘봐. 해봐요. 아니, 어머니가. 그럼 와줘봐. 그럼 왜 못해? 항상 곁에 있어주지는 못할전정 가끔 딸이 진짜 아주 간절히 원할 때는 그때는 좀 눈을 마주치고 얘기도 그럼. 들어주고 뭐가 할 얘기가 특별히 잘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엄마가 들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만으로도 딸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처음으로 딸한테 갖고 있는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짧게 서툴지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쑥스럽지만 한번 해봐요. 한번 짧게 눈 보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 서울까지 왔는데 오늘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짧게 얼굴 보고 여진아 앞으로는 나이트도 아예 못 간다는 말은 안 하고 그래도 좀 줄여보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도록 노력은 해볼게. 아우 처음 참았는데 이 친구. 그리고 엄마의 다짐 말고 딸한테 고마웠고 대견했던 마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속마음 있잖아요. 진짜 갖고 있는 속마음. 얼마나 내가 널 사랑하는지. 그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바보같이. 한 번만 딱 해줘요. 나이트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잘 나가는 대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데 자, 되게 잘 나가. 예. 지금 해요. 자, 여진아. 예. 미안하고 고맙고 하잖아요. 말씀하세요. 예.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엄마가 내색을 못해서 그렇지 항상 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착한 딸이 돼주길 바래. 그리고 사랑해. 에? 사랑해. 사랑해. 여진이는 지금까지 참다 참다 그렇게 잘 참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이유가 뭐야? 엄마 이렇게 얼굴 맞대고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나긋나긋한 여진아 이런 말로 불러주는 것도 없었고 들으니까 어때? 엄마 같아? 이제? 네 이제요. 아 우리 엄마 맞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구나.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날 나왔구나. 이게 뭐냐. 김승현 씨. 네. 네. 누구보다 어머님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그렇죠. 어렸을 때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보상 심리로 해서 막 위축되고 그랬는데 엄마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노력.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처럼만. 엄마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고 막.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님도 너무 귀찮게 안 하고 어머님도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저도 구미라고 생각해요. 구미나. 보나. 아무리 가까운 멤버라도 엄마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구성이 있죠. 네. 울컥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딸한테 엄마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 이 일로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다. 네. 저는 완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 나이트 안 가라고는 말 안 할 테니까 좀 줄이고 아프면은 얘기하고 그리고 힘든 거 나한테 이제 말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이건 지금 엄마랑 딸이 바뀌었냐. 야, 이게 뭐 바뀌어 있어. 야. 과연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엄마 어리가 나이트가. 자, 끝자리 7. 자, 100표 넘어갔고요. 와. 200명 중에 자, 몇 표입니까? 157, 167, 147. 147. 자, 이렇게 해서 번째 엄마 어리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아시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별이 빛나는